진짜 여기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너 못생기게 못생길 것 같아 지금. 아니 멀리서. 뒤에서 에드 씨가 뒤에 보면서 와 오늘 눈이 호강한다고. 본인이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. 안무 막 따라하고. 자 근데 트와이스가 이제 대표적 다국적 그룹이잖아요. 신하들 각자 자신의 나라를 언어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고마워 트와이스 한바가 쯔리 하나 둘 셋 大家好我们是 트와이스 자 오늘 아시아 드림 콘서트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굉장히 다양한 아시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무대에 선 소감을 좀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. 네, 아시아 드림 페스티벌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. 이렇게 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와주셔서 저희가 더 힘내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그죠? 아, 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왔거든요. 맞아요. 저도 외국인인데 진짜 외국인 멤버들한테 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좋은 점 외국인 외국인이라서 뭐 있을까요? 밤에 배고플 때 배달이 다 되는 거? 아 한국 좋죠. 배달이 배고플 때 배달이 된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 배달 저희가 또 배달 문화가 좋습니다 한국은 그죠? 아, 심지어 패스트푸드도 저희는 배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죠? 아, 그죠?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맞아요 뭐예요? 좋아하는 음식 간장게장 간장게장 되게 의외다 막 다른 햄버거 이럴 줄 알았는데 간장게장 걸그룹 입에서 네 간장게장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트와이스 분들은 아직 정식으로 해외 진출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네. 해외 활동 계획은 있으신가요? 아 저희가 아직 해외 진출을 하지 못했는데도 해외 팬분들이 저희 노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트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외 활동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?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해외 어디든 빨리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또 11월에 태국에서 네이션 콘서트를 하거든요 저희가 단색 콘서트를 네, 그래서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11월 달에 태국에서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태국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곧 만나게 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? 해외에 있는 저희 트와이스 팬분들 저희 나중에 꼭 열심히 지금부터 또 준비해서 해외에 가서 꼭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몰려와주신 팬분들 위해 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네. 네, 감사 인사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한데 또 재밌게 즐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여러분 트와이스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소개해 볼까요 에디씨? 네 콘서트 공연자면 이 분들이 빠질 수 없죠 완벽한 가창력에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비교를 거부하는 독보적인 걸그룹 시스타의 무대입니다